어떡하지? 나랑 주원이 사귀는 거 예은이가 알게 되면 예은이가 진짜 많이 화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미호야! 좋은 아침! 현동아, 좋은 아침. 야, 밖에 추운데 교실 안 들어가고 뭐해? 빨리 들어가자! 오, 알았어. 다들 안녕! 날씨 너무 춥다. 예은아! 언제 왔어? 아, 뭐야, 이건?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나 방금 왔어. 그리고 이거, 우리 주원 오빠가 글쎄,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됐다는 거야. 내가 우리 주원 오빠 팬클럽 회장이거든. 그래서 주원 오빠가 나한테 티켓 보내줬어. 오늘 무대 한다는데, 너네 같이 보러 안 갈래? 아, 네가 그렇게 팬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긴 한데, 나 오늘 엄마 생일이어서 집에 일찍 가야 돼. 아쉽다. 그래? 아쉽네. 미호, 너는? 시간 돼? 미연은 오늘 시간 되지 않아? 둘이 같이 가면 되겠네. 다녀와.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미호야. 너도 분명 우리 주원 오빠 보면 팬이 안 되고 못 빼길걸? 아, 그게 나는 그럼 학교 끝나고 같이 준비하고 바로 가자. 알았지? 띵동, 저기, 냉동. 예은아, 아씨. 총 올렸다. 자리 가서 앉자. 그래.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조심해서 학교하도록 하세요. 예은이한테는 진짜 미안하지만, 난 예은이를 끝까지 속일 자신이 없어. 예은이도 내 친구긴 하지만, 주원이는 진짜 좋은 앤걸. 예은이를 위해서라도,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도, 몰래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집에 가야겠다.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이제 다들 집에 갔겠지? 여기 잠깐 있었으니까 절대 나를 못 찾았을 거야.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미호야, 뭐야? 나 화장실 간거 어떻게 알고 데리러 왔어? 마침 잘 됐다. 우리 이제 옷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너 화장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이옷 받아. 어제 잠깐 봤지? 우리 주원 오빠 팬클럽 대표 티셔츠로 이 옷을 결정하기로 했어. 너랑 나랑 주원 오빠 팬클럽 초기 멤버가 될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팬카페 내가 만들었거든, 어제 혼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너랑 나랑 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 주원 오빠 노래 실력 올 꾸리면 금방 유명해지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활동을 해둬야 돼. 핸드폰 꺼내봐. 그래. 자, 여기 링크 줄게. 여기 가입하고 여기 닉네임 적으면 돼. 나는 발광 예은으로 이름 붙였어. 그래. 지금 몇 시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이럴 시간이 없어. 얼른 갈아입고 나와. 바로 출발해야 돼. 빨리 들어와, 빨리. 얘도 갈아입어야겠다. 한 손에 하식스, 한 손에 꽉쥐어 날라갈 거야! 높이 갈 거야! 야! 왼손에 하식스, 오른손에 하식스, 마셔! 마셔! 죽자! 모두 죽어! 아! 오늘 주원 오빠 진짜 멋있었다. 미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그렇더라.
우리 지원 오빠는 실제로 보면 모두들 팬이 되고 말 텐데 무명인 게 너무 아쉬워. 예은아, 너 전화 온 것 같은데? 그러게. 잠시만. 여보세요? 네. 네? 지원 오빠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일단 알겠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글쎄, 어젯밤에 우리 주호 오빠가 이 동네 슈퍼 공원 앞에서 어떤 이라 폭발을 했다는 거야. 여자친구 이게 분명히 어떻게 그건 어떻게 알았어? 나 우리 오빠 구슬슬 터질까봐 사람 고용해서 감시 중이야. 어떤 여같은 여자가 우리 순진한 주은 오빠를 꼬신 거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찾아내서 머리채를 다 뜯어 놓으서라도 우리 순수한 주은 오빠를 놓아주게 만들겠어! 근데 그 주원이도 우리랑 또랜데 연애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지금 말이라고! 존 오빠는 우리한테, 아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내가 주원 팬클럽 정의 멤버로서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미안. 너도 당연히 도울 거지? 그 못생긴 여자 찾는 거? 못생긴 여자. 일단 내일 다시 연락할게. 내일이면 상황 정리 될 거야. 나 먼저 가볼게. 어떻게 나? 예은이가 오늘 연락한다고 상황 정리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래, 그냥 잠수 타버려야겠다. 핸드폰도 끄고 주말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지. 그게 좋겠어. 핸드폰에 예은이잖아! 어떡하지? 안 받으면 동상이 보일지도 몰라. 일단 받자, 침착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호야, 나야 나. 찾았어, 찾았다고! 뭘 찾아? 거긴 뭐야, 그 여우 같은 여자 집이지. 뭐? 그 여자 나올 때까지 계속 여기 앞에서 기다려보려고. 내가 부탁한 사람 말로는 오늘 이 집에서 나간 사람 없다니까. 아마 그 여우 같은 여자도 이 집에 있겠지. 그 사람이 그 여자 몬타주도 그려줬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랑 뚜리인 것 같고 머리가 노란색이야. 진짜 일진도 아니고 완전 별로지 않니? 참! 미호, 너도 노란색 머리였지? 미안해, 너 보고 일진 같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나는 그 여자가 너무 싫어서 아무렇게나 말해버렸어. 진짜 미안해, 미호야. 여보세요? 미호야? 미호야? 듣고 있어. 혹시 지금 바로 나와줄 수 있어? 그 슈퍼 앞 공원으로. 근데 오늘은 좀 그런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오늘 여기서 그 여우 같은 여자 계속 감시해야겠다. 알겠어, 끊을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될 것 같아. 금방 갈게. 그 대신 공원에서 기다려, 알았지? 공원? 알았어, 빨리 와. 빨리 갈게.
예은이는 공원에 먼저 가 있나 보네. 아, 나도 얼른 가야겠다. 미호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여긴 그 여우 같은 여자 집인데? 아, 너 공원 가 있던 거 아니었어? 아니, 공원은 여기 근처니까 내가 공원 가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잠깐만. 예은아, 그게 있잖아. 그게 나 너였어?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감히 날 속여? 네가? 네가 왜 밝은 예은인 줄 알아? 내가 왜 밝은 예은인 줄 알아? 내가 왜 핑크빛 닉네임이 밝은 예은인 줄 알아? 언니 밝은 한 번 해줘! 난 그날 예은이에게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쉴 틈 없이 쫓겼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은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주원이는 대형 기획사에게 소속되었다며 나에게 이별을 고했다. 내 인생 중 가장 파란만장한 나날이었다.